호박꽃이 피었습니다. 모두들 호박과 사랑에 푹 빠진 모습이었는데요. 노르스름하게 잘 익은 호박이 자꾸만 저를 유혹하더라고요. 이리 와, come on, baby. 이거 먹으러 올라온 세수도 못하고 왔어요. 이렇게 세수도 안 했는데 텔레비전 나가도 돼요? 아, 괜찮습니다. 아, 원빈이시니까. 원래 예쁘시니까. 이뻐지잖아요. 아, 호박이 얼마나 사람한테 좋은데요. 특히 여자한테. 그러면은 여기에서 호박 요리 드시고 가시면 좀 예뻐지시는 것 같으세요? 그럼요. 기분이 아주 상쾌하죠. 일주일은 날아가요. 노랗게 익은 호박에 쫀득한 찹쌀밥 넣고 마지막으로 갈비까지 넣어주면 요놈이 바로 호박에 갈비가 빠진 날 되겠습니다. 밥 주세요. 주세요. 오, 나왔어요, 나왔어요. 오, 푸짐하다. 감사합니다. 우와, 이 호박 요리 비주얼 폭발하는 것 좀 보세요. 포천의 갈비가 통째로 호박에 빠졌으니 그 맛 상상하시죠? 우와. 잘 모르시겠다고요?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? 한번 맛을 보았습니다. 뜨거워요. 따뜻하다고 뜨거워요. 아우. 손으로 드시지. 갈비는 또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잖아요. 부드러운 갈비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행복이 별건가요? 이게 행복이죠. 잘 익었네, 잘 익었어. 고기 들어갑니다. 밥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호박으로 돌돌돌돌 말아서 누구 입으로? 우리 아나운서 분들 입으로. 아니죠? 아니야, 어떡해. 제 입으로 꼬리 사는 건 맞아요. 맛이 최고 최고. 입 천장이 다 뒤인 것 같아요. 그래도 괜찮아요. 맛있으니까. 와, 이 고기가요 원래 느끼하잖아요. 약간 지방이 있기 때문에요. 느끼함이 전혀 없어요. 호박이 그 호박의 그 달콤함이 사로잡아줬어요.